네, 여기는 용평 리조트에 레인보우 1, 2, 3, 4하고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갈림길이고요. 아, 눈이 없어. 당연히 눈이 없죠? 아직 여기 제설을 다 안 해가지고 아래쪽 코스만 좀 몇 개 열어놨고요. 지금 여기는 한참 멀었어요. 한참. 골드 쪽은 그래도 상단부에 지금 눈을 뿌리고 있어요. 아, 네.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3시 정도 됐어요. 오늘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관광 곤돌라를 시즌권 가진 사람들은 관광 곤돌라 별도로 안 끊고 그냥 그 시즌권 인증하고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 봤어요.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지금 기온이 한 4도, 5도 정도 돼요. 여기 위에가. 그래서 하나도 안 춥고요. 와, 이 코스에 코스 경사도가 그냥 봐도 뭐 저 아래 갈림길 보이네. 만만치 않죠? 아, 이제 올해 시즌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올해는 일본 투어가 4번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 투어보다 일본 투어를 더 많이 갈 것 같고요. 국내 투어는 이런 식으로 잠깐 와가지고 한두 번씩 타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찍어가지고 바로 업로드 해드리고요. 일본 투어 갔다 온 거는 갔다 와서 나중에 스키장 소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스키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올 시즌 안전하게 스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출발!